8월 15일이죠? 16일. 자, 오랜만입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2017년 새날이 밝은 지 벌써 며칠 됐습니다. 지난번 촛불, 그러니까 1월 7일에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이제 국정을 농단해온 박의 무리를 보내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시간을 맞이하는 때가 됐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2017 대통령 만들기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오늘은 이제 되도록 짧게 하겠습니다. 이미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탄핵이 가결되고 나서 한 달이 넘었습니다. 이제 헌재에 가 있습니다만, 일단 추정하기로 대체로 1월 말, 이달 말이 되기 전에, 다시 말해서 대체로 설 전에, 적어도 설 앞뒤로 헌재에서의 탄핵도 인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제 19대 대통령 선거가 두 달 남짓, 길어도 석 달 앞 정도로 이제 다가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현재까지 뭐 등장했다고 대충 볼 수 있는 그 잠룡들 내지 대권 후보자들에 관한 약간의 품평을 했습니다만, 그 낮게 개개인에 대한 품평을 하기보다가 역시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할 것인가, 어떤 집단이 다음 권력을 주로 운영하도록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좀 했으면 합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일단 최소한 필수적으로 고려할 것이 가장 먼저 이게 있겠죠. 국정을 농단해온 그 대통령의 권한 그리고 정부의 법적 의무나 권한, 이것을 개인 또는 아주 소수의 집단을 위한 사적인 이익의 추구에 몰두해왔던 집단을 몰아내야 할 것이고, 이제 그것은 물론 아주 좁게 보면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 과 퇴진으로 일단 시작이 되겠죠. 가장 좁게 보면 그것으로 하나의 단락을 이룬다고 물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촛불은 직접 민주주의적인 직접 민주주의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새 나라 만들기
이 구체적 과정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제도, 법, 요컨대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집단의 퇴출로 일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사적인 농단이 없는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되도록 하는 첫 걸음을 떼야 한다. 그런 이야기이겠죠. 이제 그 중에 가장 역시 대표적인 최초의 단계 또는 과정은 역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올바른 결과를 산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할 것인가? 어떤 집단이 새 권력에 좁게 말해서 중심적인 운영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가장 첫 번째 고려해야 할 사항, 요구되는 과업이란 무엇이냐? 박근혜, 최순실, 김기춘, 우종우 등과 같은 부패 부정 집단과는 절연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정당이 여러 있고 또 정당이 아닌 집단에서 소집단에서 대통령 만들기에 나서고 있는 그룹이 몇 있지 않습니까? 그들 가운데 적어도 자격이 없는 집단은 일단 배제해야 한다. 이것이 최초의 출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중심적으로 볼 때 첫 번째는 친박 세력, 정당으로 볼 때는 지금 한 80명 되죠? 새누리당이나 친박 세력 집단은 그 집단을 대표로 해서 나오는 후보는 결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것이 최초이자 최소한의 기본 조건이 되겠죠. 그런데 새누리당만이 아니죠, 사실은. 범친박 세력이라고 할 때에는 사실은 더 넓어지죠. 박근혜 정권이 박근혜와 친박만의 정권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4년 전을 돌이켜 생각할 때 박근혜 정권은 이명박 정권의 또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명박근혜 정권이라고 불러왔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친박 집단만이 아니라 친이 집단 또한 2017 금년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이 되거나 그 보좌 세력이 되어서 정부를 주로 이끌어가는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힐 때 현재의 정당 분포로 볼 때에는 이른바 그때 가칭 때는 보수 신당이라고 그랬었죠. 지금 이제 바른정당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 집단 또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이나 정권 주도
세력이 되기에는 그 자격이 못 미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부패와 부정을 일삼으면서 우리 사회를 양극화시키고 소수의 가장 힘센, 그러니까 권력과 금력을 움켜쥔 아주 소수의 집단만의 이익을 위해서 몰두해온 그런 집단이 더 이상 집권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재벌을 살찌우고 99%의 시민, 국민을 헐벗게 만드는 그런 기본 성향을 가진 집단이 집권 세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것만으로 명확하게 어떤 사람이 또는 어떤 집단이 집권해야 하는가를 규정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가장 못된 집단은 배제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거기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인간 사회는 가장 정상적인 상태일 때 기본적인 경쟁과 대립과 갈등은 사실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정치 집단, 정치 세력은 일정한 대립 구도로 존재하게 마련입니다. 집권을 하겠다고 나서는 정당 집단에서요, 우리가 배제해야 할 두 번째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렇습니다. 경쟁하는 정치 세력들 가운데 한쪽이 또는 연대한 보다 넓어진 어떤 보다 넓어진 어떤 집단이 집권해야 하겠죠. 많은, 그러나 그것은 달리 말하면 경쟁하는 정치 세력 가운데 바람직하기로는 가장 선한 쪽을 선택해야 하는 것인데, 그건 악한 쪽을 최대한 배제한다, 적어도 가장 악한 무리는 철저하게 배제해야 한다 하는 것인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하면 약간 달리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유권자가 여러 지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령 간단히 말해서 보수 진보의 여러 스펙트럼이 있다고 칩시다. 그럴 때에 가령 가장 금력에서 많은 걸 움켜쥐고 있는 1%도 안 되는 재벌 세력이 있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 그룹을 형성하는 많은 박탈되어 있는, 지금까지 빼앗기고 억눌려 온 뭐 그런 집단들이 있죠. 그럴 때 재벌에서 노숙자에 이르는 또는 평등에서 최대치를 이루고자 하는 진보적인 성향의 유권자와 현재까지 권력의 기조를 최대한 유지시키는 게 좋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뭐 지금까지 써온 말로 그냥 보수라고 하지요. 그 보수적인 성향의 시민들, 그걸 이제
가령 오른쪽, 왼쪽이라고 할 때에 그 오른쪽의 끝에서 왼쪽 끝까지 모든 성향의 시민들, 유권자로부터 표를 얻겠다 라고 내세우는 그런 지향을 실질적으로 가진 집단은 사실은 정치 세력으로는 좋은 집단이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계층으로부터 표를 얻겠다 라고 하는 건 사실상 현실적이지 않고 그런 점에서 실상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온당하지 않은 것이고 착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쪽으로부터 표를 얻겠다. 모든 지역이나 계층에게 잘 보이겠다 라고 하는 쪽 역시 깨어있는 유권자들은 배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령 지금 나서고 있는 뭐 후보 중심으로 볼 때요. 가장 대표적인 게 가령 아마도 반기문일 겁니다. 물론 더 있습니다만 가령 반기문은 이러지 않습니까? 나는 진보적인 보수주의자다 이럽니다. 세상에 진보적인 보수가 어떻게 있습니까? 그리고 반기문의 경우는 반반의 인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반이 보수, 반이 진보입니다. 아, 물론 나는 진보와 보수의 철저한 가르기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만 현재까지 통용되어 오는 그 기존 의미, 기성적 의미의 보수 진보를 그대로 놓고 양쪽 다 내 편이다. 나는 양쪽에 다 속한다. 재벌도 살찌우고 노숙자도 편안하게 살게 하겠다. 그걸 기본적인 정치 지향으로 설정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나 집단은 집권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건 기만이고 보통 말로 해서 사기인 것입니다. 그 점에서 철저하게 부패, 부정, 사익 추구 집단은 철저하게 배격한다. 지금까지 부당한 방법으로 99%가 가져야 할 것을 최대한 긁어 모아서 다수를 배제하면서 극소수의 사람들이 움켜쥐고 심지어 그것을 세습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세력은 적어도 배격하겠다라고 하는 기본 모토, 기본 목표를 가진 집단만이 집권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일단 두 가지는 보다 명확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집단이나 그 계승 또는 친밀, 친숙 한 집단은 배제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지방, 모든 계층으로부터 지지를 받겠다라고 나서는 집단 또한 배제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그리고 나서도 물론 여러 후보가 있고 그와 한 무리를 이루어서 한 힘의 단위를 이루고 있는 또는 정당을 이루고 있거나 정당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고 집권 세력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좀 더 곰곰이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물론요, 대통령이 되겠다거나 집권 세력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지향이라고 하는 점이 아니라 보다 올바른 인물과 정의로운 집단을 대통령으로 세우고 집권 세력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할 때에 그 시민의 편에서 볼 때의 지향은 다릅니다. 달리 말하자면 가령 80년대, 90년대 초까지의 노동운동 그 중에서 일부 세력이 매우 단순하게 이야기해온 것처럼 아와 적, 우리 편과 저쪽 편을 명확하게 갈라서 저쪽 편을 쳐부수고 우리가 올라서야 하겠다. 더 단적으로 말해서 지금까지 뺏고 억압하는 세력들, 해온 세력들을 물리쳐서 그들에게서 뺏고 그들을 억누르겠다. 그래서 억압과 착취를 당해온 사람들이 지위를 역전해서 억압하고 뺏겠다 라고 하는 것이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가령 재벌은, 부패 정치 세력은, 권력은 다수 시민을 억압해 왔지만 정상적인 권력과 정상적인 사회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그건 다른 것입니다. 지금까지 악독하게 굴어온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가령 죽인다, 그 사람들이 가진 걸 철저하게 빼앗는다, 그들을 철저하게 억누른다 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물론 지금까지 촛불의 정신이 그걸 잘 천명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점을 보다 또렷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각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배관계와 소유박탈관계를 역전시키는 것, 뒤집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고르게 잘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 목적인 겁니다. 가령 가장 행복한 사회는 어떤 사회냐? 가장 고르게 잘 사는 사회죠. 주어진 일정한 선분으로 사각형을 만들 때 가장 넓은 사각형이 되는 건 정사각형입니다. 주어진 선분으로 2차원 도형을 만들 때 가장 넓은 면적이 되는 것은 원입니다. 가장 둥근 사회 가 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사회입니다. 말하자면 유토피아죠.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물론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많은 최대한 거기에 수렴하도록 근접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것을 부당하게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놈으로 해서 아주 가령 경제 용어를 빌려서 말하자면 기업의 이윤을 최대화하고 사내 유보금을 가장 많이 축적을 해놓고 개개인의 시민 일반이 향유해야 할 소득으로는 최소의 분량만으로 배분을 하는 그런 구도를 해쳐야 하는 것인데요. 거기서 단지 사내 유보금이 아니라 그 이윤의 큰 몫을 소수의 총수가, 재벌 총수가 가져감으로 해서 결국 1%도 안 되는 극소수의 인간들이 우리 사회 전체 재부의 40%, 50%까지를 가져가는 이 구도를 타파해야 하는 것이죠. 이럴 때 부당하게 점유, 향유하고 있는 그들의 몫을 최대한 풀어서
강제로 지금 뺐다는 게 아닙니다. 풀어서 다수 시민들의 소득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그 체제를 만든다는 것은 부당하게 가진 사람의 몫을 최대한 정당한 수준으로까지 내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부당하게 뺏긴 사람들을 정당하게 갖도록 만든다는 것인데 그만큼 인간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했던 굶주리고 억눌렸던 사람들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부당하게 사람다움을 스스로 상실해버린 말하자면 야수와 같은 악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악독한 사람들로 하여금 보다 정상적인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재벌의 부당한 향유의 몫을 줄여서 그들의 상대적인 소유가 줄어들도록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보다 사람답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평등은 빼앗는 것이 아니라 지배관계의 역전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는 세상을 뒤집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화평한 사회로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선택 기준은 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가장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합의해야 할 것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데는 합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누가 어떤 집단이 라고 하는 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것을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토막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막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죠. 예, 고맙습니다.